액션은 15.3 borrowing이에요. borrowing 예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얘는 뭘 하는 거예요? move 방식으로 argument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box.i32 해서 가져오고, 얘는 borrow argument죠. borrow argument. 얘는 move 아기만 해서 첫 번째 얘는 힙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얘는 스택에 있는 데이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둘다 borrow 방식으로 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얘도 borrow해서 보내주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있고, 얘는 일단 뭘 할까요? 저 stack.i32라고 하는 거잖아요. i32이고, 얘는 i32이고, 주소는 0x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바로 스택에 값이 들어있어요. 6이 들어있네. 6. 요런 상태입니다. 이걸 borrow 하는 겁니다. borrow 하면 어떻게 되나요? borrow 한 박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뭐죠? 이름이, 여기, 이거죠. borrowed i32 얘잖아요. 이름은 borrowed i32이고, 그리고 얘는 얘에 대한 레퍼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레퍼런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얘의 값은 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와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밑에 하나 더. 지금 이거 뭐좀 라인이 좀 깨졌는데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번에는 얘를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오는 이름이 뭐죠? 마찬가지 borrowed i32입니다. borrowed box 얘는 box다 i32 그죠? box다 i32인데 얘는 i32 타입인데 지금 현재 box다 i32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는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름은 똑같습니다. borrowed i32 해서 이번에는 뭐가 들어갔냐니까 얘가 들어간 얘 그죠? 얘에서 reference i32가 되고 얘는 얘의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조금 테두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런 테두리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도 박스를 빌려오는 경우에도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프린트했을 때 borrowed i32 얘를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얘를 가져오는 방법 어떻게 가져오죠? 얘의 경우입니다. 얘의 경우에는 주소죠. 주소 가서 보니까 박스 포인트가 있네. 그러면 다시 포인트 따라서 쭉 어디로 가느냐니까 여기 와서 이 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첫 번째 경우, 이게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죠.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갔다가 이걸 보고 여기로 와서 얘를 가져오는 거고. 두 번째 경우 이 경우입니다. stack i32 얘를 보내는 겁니다. 얘를 보내는 경우에는 와서 보니까 주소잖아요. 갔죠? 값이 있죠? 바로 얘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 가져오는 경우 방식이 두 가지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는 볼까요? 밑에 box.i32 박스다 된 것을 레퍼런스해서 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보시면은 그냥 얘 박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굳이 박스 i32 요렇게 해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도 됩니다. 요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i32 요렇게 하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같은 의미. 그러니까 left i32 이게 i32 equal left 박스 i32와 같다는 거,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박스 i32 얘잖아요. 얘를 그대로 누구한테 보내느냐니까 it 박스로 보냅니다.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얘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박스 the i32잖아요. 다시 볼까요? 여기다가 위로 한 올릴까? 자, 위로 올릴게요. 박스 the i32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져오는 걸뭘 가져오느냐 하니까 얘를 그대로 가져와요.
가져오고 자동적으로 얘도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얘 주소가 0x04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포인터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사라져요?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어디 갔나? 이 경우, 세 번째 경우. 충분히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무슨 문제 생기느냐니까 바로 밑에서 다시 left isLT2 이거예요. left isLT2 해서 여기 있죠? 예. 얘를 다시 보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뭐 언더바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언더바 지워버리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되죠? 얘는 박스 다 isLT2 얘잖아요. 얘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얘도 또 그려볼까요? 얘도 자 insert above 해서 얘예요. 얘이고 얘는 박스 다 isLT2 얘죠. 얘 얘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얘에 대한 레퍼런스. 얘네. 얘로 합시다. 얘에 대한 레퍼런스. 아, 위에 있네요. 위에. 같은 겁니다. 얘랑 같은 거예요. 한번 더 적을게요.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얘 박스, 얘를 만약 참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주소를 가져와서 그대로 여기다 두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그죠? 화살표는 따로 없습니다. 이게. 그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레퍼런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 박스다 isLT2는 이미 여기서 레퍼런스를 해서 그 레퍼런스를 여기서 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레퍼런스를 borrow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use borrow. 그런데 얘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전 단계에서 박스다 isLT2를 여기로 보내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drop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drop 되죠. drop 뭐예요? 아, 이터 위에네. 위에서 여기서 드롭이 되죠. 드롭 박스입니다. 박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이 박스가. 왜냐니까 무브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얘와 얘.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얘가 없거나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또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왜냐니까 여기서 이미 무브를 했잖아요. 무브 한 것을 또 재차 무브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보면은 use of moved value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방법은 이걸 살릴 방법이 뭐가 있나요? 방법은 얘를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위로. 그죠? 그리고 이미 얘는 박스에서 여기서 무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지워버리든가 지워서 얘를 살리거나 아니면은 그 방법밖에 없죠. 예,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막 이걸 레퍼런스로 할 수도 없어요. 레퍼런스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펑션 시그너츠가 레퍼런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이게 레퍼런스면 어떻게 되나요? 레퍼런스는 문제 없죠. 여기서 다시 얘도 레퍼런스로 보내야 되겠죠. 이제 깔끔하게 아무것도 이런 메시지는 없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될 때까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